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ABA의 치료 효과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목은 ABA를 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ABA 치료 효과가 큰 아이하고 효과가 작은 아이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ABA 관계에 갖고 우리나라에서 권유가 거의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은 거의 이제 선생님들이 루틴하게 ABA를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ABA를 이제 의사가 권유했으니까 이걸 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질 거야 라고 이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과연 이게 ABA를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면 좋아지고 뭐 그렇다기보다 이 ABA와 관계갖고는 자료 통계가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거의 가능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ABA라면 과연 정상 범주가 될 수 있을까 아닐까도 미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요. 논문을 갖다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대규모로 관찰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논문 소개부터 시켜드릴게요. 옆에 그 논문 영상이 나갈 겁니다. 소개되가 논문이 이게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폐아동의 6가지 발달 궤적이라고요. 번역을 하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폐아동을 갖다가 3세부터 만 14세까지 한 11년 사이의 변화를 갖다 추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대규모 연구예요. 왜냐면 6,975명의 자폐아동들을 갖다 자폐 진단을 받은 6,975명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자폐 진단을 갖다 받은 아이예요. 6,900명이 넘으니까 거의 7,000명 정도 수준을 2세부터 14세까지의 변화를 갖다 추적을 한 거니까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관찰 논문입니다. 이거 대규모고 이거는 또한 심리학회에서 진행된 논문이 아니고요. 2012년 미국의 소아과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치료를 갖다가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이 높은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11년간의 변화를 갖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6가지 패턴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6가지 궤적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들쑥날쑥하게 어떤 애는 열심히 하니까 좋아지고 나빠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처음 스타트할 때 이 아이를 등급을 매겨보면 6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그 6등급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그대로 궤적 따라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아이는 처음부터 이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 궤적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갖다 대체로 이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논문 자체가 그래서 자폐아동이 대체로 발달 궤적이 6가지 궤적을 보인다라는 논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 11년 동안 그 어떠한 치료를 받았냐면 스탠다드 테라피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그 표준적인 치료를 한 거예요. 표준적인 치료를 하면 미국에서는 특히나 캘리포니아는 ABA를 갖다가 만들어냈던 LA, UCLA가 본산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ABA 테라피가 가장 발달된 곳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보장이나 이런 것도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테라피라면 이 7천여 명의 아이들은 ABA 치료를 갖다 장시간 하고요. 그러면서 언어 치료와 감통이라는 거, 감각 통합을 같이 결합해서 하는 아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논문이 쭉 내용들을 갖다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자폐증 가진 아이들이 6가지 발달 궤적을 갖다가 보이는데, 첫 번째 증세 진단에서 증세가 심하지 않았던 아동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된다. 첫 번째 진단에서 궤적이 즉 6가지 발달 단계로 쭉 봤을 때 가장 경증인 애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그건 약간씩은 좋아지지만 크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제가 궤적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상당히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갖다 결론을 내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논문 언급이 되게 잘 되는데 이 좋아지는 아이들 갖다 추적해보면 사회경제적인 요인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높더라. 즉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이 아니라는 이런 규정하고 엄마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요런 내용들로 축약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이 궤적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 옆에 나올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트리젝터리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즉 의사 교환을 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궤적을 갖다 이제 보여준 건데, 여기 여섯 가지 궤적이 나오죠. 여섯 가지. 하나 여기 우연히 급격한 커브를 그린 걸 이거 빼보시고 얘기하면 가장 노멀한 건 다섯 가지 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100점을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100점을 갖다가 만점으로 했을 때 이게 100점이 근접한 게 정상 아동일 거예요. 100점이 근접할 때 3세 수준에서 보니까 자신의 또래 수준에서 50% 정도의 발달 상태를 보이는 아이들, 40%, 30%, 20%, 10% 정도. 이 정도로 레벨이 그 다섯 개의 층위를 갖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쭉 좋아져서 11년 뒤에는 한90%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에 도달을 하죠. 나머지는 보세요. 그 바로 아래 레벨만 해도 60%밖에 도달을 못 합니다. 이름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자폐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50% 정도에 도달했던 애들이 90% 정도 수준에 도달하니까 얘네들이 어찌 보면 정상 범주에 근접한 호전을 보이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12.7%예요. 12.7%. 그러니까 대략 10%가 약간 넘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 갖다가 만 3세 때쭉그 등위를 평가해 봤을 때 상위 10%의 정도의 경증인 아이들, 상위 10%의 수준의 경증인 아이들만이 11년 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정도 갔을 때 또래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는 것들,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고 한90% 정도 수준으로 도달하더라는 걸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잘 돼봤자 또래 60% 정도 수준이니까, 60%라면 중증자폐 수준이에요, 사실. 예? 중증자폐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10% 정도 약간 상회하는 애들 갖다가만이 좋아지는데,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초반에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이거는 경계성 자폐라고 우리가 헷갈릴 정도의 잡혀 있는 아이들이에요. 애가 사회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언어 능력도 있고 의사소통 능력도 있고 말귀도 알아듣고 막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말도 못해, 막 감각 추구만 해, 눈 맞춤도 전혀 못해, 상호작용도 못해. 이런 애들을 상호작용 레벨에서는 10%, 20%, 30%이 정도의 펑션 수준인데, 이런 애들은 11년 정도 지났을 때 ABA를 계속 해봤자 그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논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독특하게 이게 하나 애가 중증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7, 8세 넘어가니까 초등학교 넘어갈 때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죠. 블루머라고 해갖고 7.5%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게 일부 굉장히 독특하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도 보면 한80% 정도에 도달하니까 중증이었던 애들이 급격한 호전을 보이고 80%에 도달한 아이들이 일부 있더라예요. 그러면서 이 논문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지능 지적 장애는 아니고 부모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아이들이었다라고만 이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이제 어떤 아이들인지는 제가 요번 강의 말고 다음 강의에서 ABA를 능가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 궤적하고 말고요. 그 다음에 이 소셜 궤적을 갖다 한번 볼게요. 이게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양상을 앞에 커뮤니케이션 궤적하고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의미 있게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사회성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자폐를 벗어나고 있다는 본질이거든요. 본질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들은 이게 만약 눈 맞춤을 못하건 어떤 간에 말만 통하고 의사소통이 돼도 커뮤니케이션 궤적은 높게 나와요. 이 사회성이라는 건 사람들하고 공감 능력을 갖고 애정을 나누고 하는 이런 어떤 자폐를 본질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궤적들인데,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앞에서 12.7% 정도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 궤적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 7%가 나와요. 7%. 이 사회성 궤적이 좋아져야 아이가 우리가 봤을 때 자폐 성향이 보이지 않은 채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이에 도달하는 건데, 이게 7% 수준입니다. 7%. 그러면 제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 정말로 이 아이들이 완치에 가까운 아이, 정상 아동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조금 눈치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크게 티안 나는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 수준이냐?
7-8%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많이 잡아봤자 7-8%예요. ABA로 좋아지는 아이들은 굉장히 경계성 잡혀 있던 아이들이 10년에 걸쳐서 봤을 때 치료했을 때 7-8% 정도의 아이들이 정상본지 거의 근접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머지는 그냥 레벨이 전 밑에예요. 이 두 번, 이 사회적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있던 애들을 궤적도 보세요. 정상범주에서 50% 10년 지나도 50% 정도거든요. 이 얘기는 3색 때 경증자폐 애들이 보여주는 수준에 겨우 10년에 걸쳐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궤적을 뚫지 못합니다. ABA 테라피가. 이게 아주 냉정하게 추적조사를 갖다 대규모로 장시간 한 추적조사하기 때문에요. 거기다 이제 궤적에서 좀 마저 확인해 볼게요. 이 감각장애에 대해서는 거의 개선효과가 없어요. 감각장애에 대해서는. 이게 그 왜냐면 이게 세 번째 궤적이 뭐냐면 상호적이죠. 상동 행동이네요. repetitive behavior 틀리적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상동 행동에 대한 궤적이에요. 이것도 보면 이것도 역시 이 여섯 가지 궤적으로 나눠집니다. 여섯 가지 궤적으로 나눠지는데 보세요. 스타트할 때의 궤적이 그대로 옆으로 평행으로 가고 있죠. 예? 즉 상동 행동은 안 바뀌는 거야. 상동 행동은 계속 하면서 거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상동행동은 계속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막 보인다든지 상동행동은 계속하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사회성의 호전을 보인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 누가 봐도 얘는 자폐로 이상한 애야. 즉 가장 스탠다드한 테라피를 갖다 받았다라는 이 ABA와 언어치료 감통을 했을 때 아이들이 외견상 자폐적인 양상은 전혀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개선된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심지어는요, 이 상동행동의 궤적을 지금 보세요. 보시면 일부 있지 않습니까? 한 8% 정도의 아이들은 오히려 상동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증가한 경향이 나고요. 7%의 아이들만 감소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ABA 스탠다드한 테라피는 감각 상동행동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상동행동을 개선시키는 거의 없는 거예요. 즉 상동행동을 개선시키는 내용들은 상동행동이라는 건 이 아이들의 감각장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 감각장애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ABA나 그 스탠다드한 테라피로서는. 네? 감각장애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자폐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폐 본질 갖다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사회성 개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결론을 갖다 내려볼게요. 이걸 통해서 좋아지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3세 때 굉장히 경증으로 경계성 있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있는 일부 아이들이 ABA라는 게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게 때문에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상동 행동도 변하지 않고 감각장애도 변하지 않게 일부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부만이. 예. 그 7-8% 정도의 아이들이 그래도 같이 자폐긴 자폐인데 같이 살만한 아이로 일부가 개선되는 효과를 갖다 보인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논문 요약 지한 거 마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BA로 논문 요약 첫 번째 ABA로 정상 범주로 가는 애들 몇 프로 추정할 수 있냐? 5%에서 10% 정도다. 앞에 말했던 세 가지 궤적을 다 만족하는 애들 5%에서 10% 정도 수준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한 과학적으로 보면 6-7%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만 3세 때 스타트한 지점에서 굉장히 경증 자폐여야 돼요. 인지가 좋고 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한 50% 정도니까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있다든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좀 하는. 그래서 이 우리 아이가 자폐인가 망가 긴가 민가 이런 정도 레벨에 있는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ABA로. 맑게 알아듣고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지 ABA를 통해 갖고 10년 해봤자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예? 논문의 두 번째요 ABA 치료는 의사소통 능력을 부분적으로 개선시켜도 사회성 발달이 매우 미약하다는 거예요 즉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 맑게 알아들어갖고 그냥 이상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같이 놀가지 않는 공감 능력도 없고 애정도 표현을 하지 않는데 그냥 말귀만 통하는 상태에 개선되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면 그게 12%였단 말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 소셜 능력인데 그건 7%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ABA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하는 거지만 소셜 능력, 본질은 소셜 능력을 개선시키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의사소통 훈련을 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본질적 치료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노문요양 마지막 세 번째, ABA는 감각 개선 효과가 없다. 즉 아동의 이상감각 상태는 계속 지속되고 상동 행동 역시도 존재를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 이 상동 행동이라는 건 감각 이상에서 오는 사회성 분기 현상인데 감각적 변화를 갖다 만들지 못한다면 이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자폐.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ABA 치료는 인지학습 능력이 양호하고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일부 아동이 즉 6-7% 정도의 아이들이 정상 범주에 근접할 뿐이라고 보는 게 아주 냉정한 평가입니다. 평가고 인지 능력이나 언어 사용 능력이 떨어지고 감각 장애가 굉장히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봤을 때도 정상을 기준으로 한 50% 정도 수준밖에 보이지 못한다는 게 냉정하게 현실이에요. 이 ABA를 치료하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정상 범주로 갈 수 있을 거야, 학교를 갈 수 있을 거야라는 꿈을 꾸면서 가요. 저는 무수한 게 많이 봅니다. ABA를 조기 교실 했어요, 몇 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약간 맑게 알아듣는 거, 약간 맑기가 드는 거 있는 애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 논문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 있는 논문을 넘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